때는 2015년 9월 11일 오후 1시 55분경 성동서 당지실에 무전이 울립니다. 교육시장에서 화학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접촉사고 발생. 흰색 SUV 차량이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는 중입니다. 약 4분 뒤에 또 한 번의 무전이 울립니다. 응?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흰색 SUV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황학 사거리였다고요? 네. 근데 또 뺑소니. 네. 설마 같은 차였어요? 예, 맞습니다. 두 건의 뺑소니 신고 모두 차량 번호가 동일한 흰색 SUV 차량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 것 같아서 계속 촉을 세우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경에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빌라 주차장에 차량 화재가 났다는 신고였는데요. 주소지를 보니까 두 번째 뺑소니 사고가 난 지점에서 불과 900m 정도 떨어진 곳인 겁니다. 아,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근데 이게 또 아까 그 900m면요. 뺑소니가 난 곳하고도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설마 이번에도 뺑소니 치고 달아났던 그 흰색 SUV 차량이었나요? 네, 저희도 좀 놀랐는데 현장에 가보니 두 번이나 뺑소니를 쳤던 그 흰색 SUV 차량이 맞았습니다. 와, 그 차, 뺑소니 치고 달아났던 그 차. 근데 그 차가 빌라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불이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도주하다가 아무 주차장이나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 야, 차만 버리고 도주하기도 바쁠 텐데 불까지 질렀다? 그 불이 이게 전체적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한데? 다른 차량도 있을 거고, 그쵸. 주차장이면. 화재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불이 그 주위에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진압된 상태였고요. 차량의 창문 4개가 모두 조금씩 열려 있었는데 그 틈새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를 살피다가 순간 아찔했습니다. 차 안에 부탄가스가 3통이나 나왔거든요. 어휴. 기름 냄새도 났고요. 차에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뺑소니 운전자가 차량에 불을 지른 걸로 추정됐습니다. 차에 뭐가 있었나 보다. 그러면 뭐 발견된 게 있나요?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것 맞는 것 같아서 차량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앞, 뒤, 좌석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뭔가를 덮어놓은 듯한 종이 박스가 펼쳐진 상태로 내부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겁니다. 아, 트렁크. 트렁크의 박스를 길게 쫙 펴서 가려놨다는 거죠? 네. 불안합니다. 박스 안에는 뭐가 있었나요? 박스 틈새로 하얗고 레다란 무언가가 살짝 보였는데 마치 마네킹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밑으로 손을 쑥 밀어넣었는데 미끌미끌한 게 만져지는 겁니다. 순간 싸한 느낌이 들어서 박스를 걷어내 보니 나체 상태의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유, 알몸의 여성이요? 네. 야, 그럼 차에 불을 지른 게 그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했었나 보다. 그 의도가 너무 보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고 나고 뺑소니를 내군 거고. 그런데 범인이 감추고자 했던 그 진실에는 아주 추악한 그런 사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 발견된 상태의 시신이요, 너무나 참혹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훼손? 어느 정도 있길래 그런 거죠? 복부 한가운데가 날카로운 흉기로 길게 그어져 있었는데요. 그 안에 장기 일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장기를... 와, 어떻게 했다는 거네? 그치, 장기 매매범이 적출해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 팔잖아요. 그런 상황인가 본데, 그러면? 아니면은 뭐 일부가 부패돼서 뭐 소실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단은 가운데 배가 갈라져 있다는 거가. 아,
저도 사실 이 사건에 이제 처음부터 투입이 됐었던 사건인데요. 네. 그때 지금 똑같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시신의 상태를 보니까 장기를 예를 들어서 적출을 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적출이 되고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형태가 아니고 상당히 위험스럽고 거칠게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장기 밀매와 관련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나머지 시신을 불을 지르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장기가 말끔히 없어진 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장기를 훼손한 상태에서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목과 가슴, 복부와 허벅지도 흉기로 난조절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생식기까지 드러내져 있었습니다. 이야, 이건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 진짜. 야, 이거는 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런 짓까지 하냐. 너무 잔인한데. 나체 상태인데다가 이제 훼손이 이 정도까지 심하다는 건 그 범인이 또 이 성폭행 범이 아닐까 이런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도 그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한 상태라. 성폭행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야, 얼마나 심하고 야 완전히 훼손돼가지고 증거를 네. 찾을 수가 없구나. 아니 지금 그러면 피해자가 누군지는 확인됐나요? 예, 예. 시신의 지문으로 일단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불탄 차량은 차주이기도 했고요. 근데 서울 사람이 아닌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인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없었나요?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마지막에 통화한 게 시신 발견 이틀 전인데요. 9일 낮 12시경이었습니다. 통화 상대가 그 30대 남성으로 나왔는데 평소에도 가장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남성이었습니다. 야 마지막 통화가 지금 이틀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통화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사귀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천안에서 둘이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틀 동안 지금 연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것도 좀 수상한데.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만나는 보셨나요? 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말로는 마지막 통화할 때 둘이 말다툼을 좀 했다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문제로 크게 싸웠다고 했고요. 여자친구가 단단히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를 안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 싸워서 집에 안 들어온 줄 알았다. 크게 싸웠다는 게 걸리기도 하는데 근데 또 결혼까지 생각한 여성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을까? 그건 좀 아닐... 혹시 그 통화 후에 여성의 행적은 확인이 됐나요? 피해 여성의 차량에서 영수증이 한 장 발견됐는데요. 충남 마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남자친구와 통화한 후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뭐 천안에서 아산까지면 뭐 가깝긴 한데 저게 이제 피해 여성이 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마트를 또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수사는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최종 범행 현장인 빌라 주변과 아산의 대형마트 CCTV들을 빠르게 확인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빌라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섭니다. 흰색 SUV구나. 네, 바로 저 차량인데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빌라 필로티 주차장에 지금 피해자 차량이 주차돼 있는 거네요. 네네. 아 근데 이게 CCTV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칸에는 맞게 들어간 건지 좀 애매하나 CCTV 하각을 지금 약간 비껴놔서 주차를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주차장을 한참 돌아다니다가 차를 세운 것을 보면 주차장에 사람이 있는지 CCTV 위치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지금 뭔가를 살피면서 왜 저러고 있지?
이게 빌라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렇죠. 어? 저기 사람이... 뭐야? 뭐가 나타났죠? 사람이 빼곡 내밀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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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아까 그 사람인데?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빌라 밖으로 나옵니다. 나왔네.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저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고요. 빌라 1층 계단에서 계속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차량이 불타고 있던 방향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것도 폭발로부터 보호하려는 듯한 보였고요. 빌라 주민들에게 확인해 봤는데 저 빌라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 아까 전에 문 닫고 왜 보디가드처럼 서 있냐고 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미 일을 저지르고 불이 잘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하고 안에 들어와서 그 부탄가스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닫아놓고 보고 있던 거구나.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 피해자는 30대라고 했는데 양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게. 그럼 저 남자가 혹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였던 건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피해 여성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도 확인해봤는데 여자친구와 마지막 통화 이후로 줄곧 천안에 있었고요. 아산 대형마트에도 서울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남자친구는 말고 그 피해 여성 주변에 의심을 좀 살만한 남성은 없었나요? 피해 여성의 최근 통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몇 명 남성들을 용의선상에 올려주긴 했지만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당일에는 알리바이가 모두 입증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요. 이야... 그건 면식범이 아니란 건가? 아 근데 그러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저렇게 사려고 그 사람 차를 타고 저렇게 뺑소니까지 하고 불을 지른다? 야 그럼 아까 사건 시작할 때 그 복순이 뭐니 했던 그것 때문인가? 야 그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자 그런데 네. 정말 말도 안 될 그 상황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어? 피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끊깁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끊겼다고요? 네. 아까 왜 아산에 있는 마트 주차장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기서 납치라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마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에서. 그런 상황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화장품 코너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여성이 차를 탄 직후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와이퍼가 막 움직이고 비상 깜빡이까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차를 탈 때 누가 뒤따라 탄 것 같은데 CCTV에 찍혔나요? 주태된 차량의 가운데에 커다란 기둥이 가려져 있어서 누가 차를 탄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잠시 후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고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트 주차장 CCTV를 계속 앞으로 돌려보니까 어떤 남성이 약 2시간 전부터 수상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여성이 보일 때마다 몰래 뒤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도 있고요. 피해 여성의 차량이 마트에서 빠져나간 직후에 그 남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물색중이었네. 주차장을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예, 예. 그러니까 혼자 온 여성들을 노리고 계속해서 이제 물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피해 여성이 범행 대상이 된 거다. 그렇지. 뭐 돈 때문에? 아니면 성범죄?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 형사님들도 범행 동기가 진짜 뭔지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던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후에 피해 여성의 차량 움직임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쉴 새 없이 달립니다. 그러면 납치를 하고 계속 운전해서 다녔다는 얘기인데 범인이 어디를 돌아다녔나요? 아산 마트에서 빠져나와서 천안, 평택, 화성을 지나서 안양,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잠시 정찰했습니다.
그 다음날 부산으로 갔다가 사건 당일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두 차례 뺑소니 이후 차량에 방화를 했던 거고요. 강도, 상해, 절도 이런 일로 전과 22범이라면 이 사건이 설명이 될까요? 전과 22범? 강도랑 상해로? 야, 이거는 범죄만 저지르고 다녔던 놈이네. 범인이 누군지 확인이 됐나 본데요? 어떻게요? 빌라 계단에서 그 차량 화재 상황을 주시할 때 범인이 현관문을 닫았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아, 그 현관문의 지문. 닫을 때. 근데 아니 22범이면 1년씩만 잡아도 22년이에요. 아 대체 무슨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길래 전과가 많은 거죠? 네. 청소년 시절인 16살 때부터 네.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총 18년을 보겠는데요. 사건 발생 약 2년 반 전이죠. 2013년 2월에 마지막으로 출소한 뒤 서울에 거주하면서 식자재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48살이었고요.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 경기도 일산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서 수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미 수배 중이었다? 이미.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성을 또 납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있는 여성을 뒤쫓아가다가 여성이 차 문을 여는 순간 칼로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하다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했고요. 이후 범인이 여성의 차를 끌고 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졌었고요. 아, 또 마트였어요? 예, 마트. 똑같네요. 그 마트 주차장만 노린 건가? 그거 노린 거지. 혼자 있는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고 똑같은 뭔가 패턴이 똑같네요. 야, 이놈 너무 위험한데. 빨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자, 전과 22범을 추적하는 것은 한 발짝 쫓아가면 두 발짝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야, 범인 행적을 찾는 게 쉽지 않았나 본데요. 네, 변장에 현금만 쓰고 다니고 CCTV로 뒤를 쫓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량 화재 이후 인근 대형마트에 가서 옷을 사더니 계속 한복을 입고요. 택시를 타고 다니고 골목길로 숨기도 해서 추적이 하루씩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까? 서울의 주소지와 근무지, 심지어 고향인 경북 경주까지 직접 내려가서 샅샅이 뒤져봤는데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범인의 가족들도 이미 연락을 끊고 산 지 오래됐다고 했고요. 면회 기록도 확인해봤는데 수감된 18년 동안 가족의 면회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네. 아니 뭐 가족들이 무슨 죄겠어.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은 없었나요? 범인이 평소에 쓰던 선불폰이 있어서 통화 내역을 일일이 다 조회해봤는데 거의 다 배달처 관련 번호였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지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그래서 수사팀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네. 위험한 범죄자가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는 걸 이대로 볼 수만은 없죠. 해서 범인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됩니다. 수배. 불탄 차량의 트렁크에서 흉기로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48살 김일곤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와, 네. 트렁크 살인 사건. 공개 수배 이후에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나요? 공개 수배 이후 3일간 약 80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김일곤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거나 제보가 들어온 지역의 인근 지구대에 긴급 출동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럼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요? 야, 이게 약간 얘는 아예 그냥 폭주하려고 아무나 낯차려고 그냥 막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쑤시고 다닌 건가, 동네를. 계속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는 그 제보들이 이제 비슷한 느낌만 가지고 제보한 일들이 좀 많긴 했어요. 범인 입장에서도 저렇게 공개 수배가 되고 나면 어찌됐건 전국을 활보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검거도 서울에서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공개 수배 사흘째인 9월 17일 오전 11시가 지났을 무렵 성동경찰서로 긴급 연락 하나가 옵니다. 네. 바로 이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길에서 잡혔잖아요, 네네. 이거. 길에서 잡혔잖아요. 어머. 저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용기, 용기. 지나가는 시민이잖아요. 시민분이 도움으로 칼을 뺏었어요. 야, 이게 저항이 얼마나 심했으면 경찰관 뿐만 아니라 시민분까지 해서 성인 남자 4명이 달라붙어 있네요, 지금. 야, 근데 그러면 그냥 길 가다가 불시에 잡힌 거예요? 아닙니다. 검거 한 15분 전에 그 현기남동 신고 한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남성이 칼을 들고 동물병원에 난입해서 안락사 약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놀란 수의사와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해 112에 신고를 했던 상황이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직원들이 길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불신검문을 했는데 그 남성이 김일곤이었던 겁니다. 야, 참. 동물병원에서도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막무가내예요. 근데 그 안락사 약은 왜 구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약간 본인이 이왕 수배까지 늘어진 거 본인이 스스로 그냥 먹수 끊으려고? 네. 수사망이 막 좁혀오니까? 네, 좁혀오니까 아, 이렇게 잡힐 바에 네. 마감하겠다. 아, 근데 전혀요. 어? 전혀 그럴 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요? 검거 직후 경찰서로 압송된 김일곤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어떤... 나한테 살아야 돼. 범행 있는 것만 들어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살아야 한다? 와, 무섭다. 잘못한 게 없다? 와. 야. 너무 흉악하고 무섭죠? 다시 한번 봐도 기가 막히다 이거. 왜 그랬답니까? 길곤이 이 사건을 저지른 건 20대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네? 20대 남성이요? 아니 20대 남성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그 죄 없는 여성을 납치하고 잔인하게 살해까지 하고 근데 그 원인이 20대 남성 때문이다?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20대 남성이 자신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면 김일곤과 그 20대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요. 약 4개월 전 김일곤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폭행 시비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상대는 무죄, 자신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20대 남성이 당시 서울에서 유흥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성을 납치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유흥주점 도우미로 위장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유흥주점 사장인 20대 남성을 끌어내서 만나려고? 그 유흥주점 도우미로 넘기기 위해서 납치를 했다? 그 남자한테 오로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 그것도 그 4개월 전 일인데 벌금 5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아니 50만 원 때문에 복수를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남자를 만나려면 그냥 그 술집 가서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 주점 사장을 그런 식으로 깨워내서? 근데 뭐 복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헷갈려. 뭐 설마 그 김일곤이 20대 남성을 살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김일곤에게 복수는 죽여서 되갚는 거였습니다. 아... 김일곤은 1+1
내가 하나를 잘못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서 되갚아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거됐을 당시 김일곤 주머니에서 메모지 두 장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김일곤이 직접 쓴 28명의 사생부였습니다. 폭행 시비가 있었던 20대 남성을 비롯해서 그때 연행했던 경찰, 참고인도 있었고요. 과거에 자신의 징역을 선고해 감옥살이를 하게 했던 판사, 평소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서 불친절했던 의사나 간호사, 식당 주인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적어놓은 거야. 그냥 모조리 다 죽일 셈이었네 이거. 김일곤은요, 진술하는 내내 이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이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라고도 했고요. 조서 말미에는 자필로 다 죽이고자 한 년놈들을 못 죽이고 가니 그 년놈들은 춤추고 쾌제 부르겠네 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참. 김일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들하고 같이 투입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불이익을 줬다, 나를 무시했다 이런 이유만 가지고도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이런 사람으로 판단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이제 48이었잖아요. 네. 젊은 여성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하는 얘기를 네가 알아듣겠냐 이런 아주 무시하는 태도. 그다음에 이제 역할을 바꿔서 제가 들어가면 또 권위에 대한 어떤 약간 이런 주눅든 태도와 표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죠.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은 범죄자인데 네. 기존의 사이코패스들하고 다른 점은 패턴도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이코패스여서 굉장히 위험했던 범죄자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 죄 없는 그 피해자는 왜 살인한 건데요? 복순이 뭐니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 대상도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납치된 피해 여성이 저항하고 도망가려 하자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건 김일곤한테 납치 이튿날 부산에 왜 갔냐 물었더니 피해 여성을 살해한 후 면허증을 받는데 주소지가 경남 지역으로 적혀 있어서 비록 자기가 죽이긴 했지만 여성을 고향 땅에 묻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아이 무슨 죽이고 나서 뭔 소리야. 아니 나는 시작부터 이 마무리까지가 이해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분이 검거하지 못했다면 와 이거 상당한 이제 희대의 연쇄살인으로 아... 공개 수배를 안 했으면 아마 계속적으로 범죄를 하고 다양한 가능성이 컸습니다. 판단을 해서 공개 수배를 빨리 결정한 거죠. 진짜로. 네.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겨봐 이 채널.